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클라크이 웨이의 밤에 왔습니다. 오늘 왜 왔냐면 해볼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영상에 그막 같이 일하는 중국인 중국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하다가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걔가 사장한테 말하고 사장도 이제 어떤 그런 거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오늘 저에게 경고 레터를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경고 레터가 직접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제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왔는데 그 에이전시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는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막 올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뭐지? 막 시간을 빚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메뉴를 만들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메뉴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또 혼자 일을 시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음식 맛이 뭐 일정하지 않아서, 네가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뭐, 혼자 일 시켜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인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중국인한테 물어보고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뀐다고 처음부터 엄청 많이 바뀌고 기름도 많이 넣고 했는데, 이제 만족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술을 먹네요. 막 앉아가지고, 뭔 소리야? 아니 이 다리에는 갑자기 또 죄송한데 이게 다리에는 막술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노상 까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많고 어쨌든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 바뀐다고 바뀌고 했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은 우리 계약을 그만하자 했더니 이제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그만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얘기를 시작해보고 딱 뭐지? 오늘 출근하고 기분 좋게 그냥 또 일하고 이제 갔지. 점심 끝나고 가니까 그 에이전시 여자, 우리 다 같은 여자잖아. 에이전시 가게 와 있어? 오, 가게 와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하이 이랬지. 그랬더니 아이 잠깐 여기 앉아 이래. 그래서 앉았어. 갑자기 막 이거 우선 잠깐 이거 좀 보래 하면서 무슨 종이를 주는 거야. 써지니까 이제 워닝 레터라고 써져 있더라고. 아, 경고문이야. 경고문. 그러니까 뭐지? 경고받은 거지. 그래서 막 읽어주는데 이제 거기 써져 있는 게 우리는 너한테 경고를 줬고, 그다음에 너가 이제 같은 셰프랑 일하면서 막 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몇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네가 그런 식으로 자꾸 하고, 트러블을 만든다. 그다음에 음식에 관해서도 이제 막 음식 맛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근데 난 똑같은 정량대로 하거든. 걔네가 넣어달라는 수저대로 넣어주고, 뭐 애담하면 그냥 토치로 굽는 거밖에 더 있냐? 그게 맛이 변하냐? 뭐 완제품 사다 쓰는 건데. 어쨌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나도 슬슬 짜증이 나긴 났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게 수저 사건. 수저 사건인데, 뭐 중국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대. 아, 거기 써져 있어. 그 경고문에 써져 있어. 아주 막뭐 트레이트를 느꼈다. 뭐 너랑 같이 일하는 게 스케어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문하고 밑에다 사인하라는 거야. 아,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어이가 없잖아. 그치. 걔도 던졌거든. 왜냐면 걔가 뭐 너가 이렇게 아까 하지 않았냐 하면서 걔도 던졌거든. 걔가 던지고 나는 한번더 던졌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걔도 화를 내. 나도 화를 내고 서로 화를 내는데 이제 막. 약간 일방적으로 너만 한 걸로 근데 된 거네.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도 해보긴 해봐. 왜냐면 나는 어쨌든 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갔고 했는데 모셔주긴 모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말했지. 고기 결 써는 거부터 이제 빡대가리라고. 고기 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썰어서 그게 맞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새끼가 빡대가리구나 생각했어. 그런 작은 하나하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리스펙하고 나름 리스펙했지. 하고 했는데 얘기 쭉 듣다가 뭐 하다 어쨌든
나 갑자기 빡이 딱 치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은 나도 못 믿고 이러면 어제 왜 나를 혼자 일을 시켰으면 당연하잖아. 혼자 일하면 음식 맛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날 텐데 왜 나를 혼자 일을 시켰냐. 이게 다 물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3개월 뒤에 월급 그거 얘기 조정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런 시기니까 3개월을 더 봐야겠다라고 거기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월급 안 올려주고 뭐 해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지. 하여튼 막 이런 거 저런 거 엮어가지고 어쨌든 그 기간을 늘리고 막 하고 막 사람도 구하고 이러니까 나도 빡이 쳐가지고 아 그럴 거면은 그냥 안 하겠다고 계속 빡이 하자고. 거기서 사람 구하는 걸 아는 거를 오빠가 알고 있는 거를 걔네가 알아요? 뭘 안 아무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베트남 여자가 나한테 물어봤다 했잖는데 베트남 여자애랑 남자 그 보스랑은 좀 친해.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그럴 거면은 끝내자.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그냥 그래서 끝난 거야. 헤어지는 중.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대. 자기네들이 또 터미네이터를 시키면은 자기네들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터미네이터를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나보고 리사인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직서 쓰라고. 사직서를 쓰라고. 그래서 막 사직서 타이핑으로 막 쳐주더라고. 에이전시 여자애가 지 일도 아닌데. 그리고 우린 어쨌든 소통이 안 되니까 에이전시 여자를 부른 거잖아. 제3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2년 동안 계속 그럴 거냐고. 계속 에이전시 부를 거 아니잖아. 어쨌든 우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중국인 애랑 나랑도 소통이 안 되고 사장이랑 나랑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네 둘만 소통하고 너랑은 소통 그러니까 나랑 소통이 안 되니까 에이전시 여자를 부른 거지. 이 상황 자체도 나는 짜증이 나지. 왜냐면 이럴 때마다 얘를 불러서 얘기할 거냐. 내가 그 얘기도 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타임 그것도 사장도 왔었는데 나는 어제처럼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시간을 빚져야 되냐. 나는 why I have a time debt 이랬어. 뭐 그런 거 저런 거 막 에이전시 여자한테 얘기 막 하고 하니까 뭐 그냥 페널티가 두 개가 있는데 페널티를 무는 거랑 페널티를 무는데 얘네가 에어플레인 티켓을 끊어주는 게 있대. 아 그러니까 원래 자르면은 그냥 돌아가는 티켓 끊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페널티를 안 물고 나 혼자 에어플레인 티켓을 내면 된대. 근데 조바로로 갈 수 있게도 해줄 수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애들은 뭐 갔다가 거부당하고 이랬고 한 거 이제 다 엘라 나 성훈이랑 이름 터뜨려.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서 좋다. 이거 다 재워봐.